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의 레시피는 막걸리 술빵입니다. 가장 먼저 필요한 재료는 막걸리인데요. 막걸리는 75g을 부어주십시오. 잘 흔들어주세요. 실온도에 물을 100g을 넣어주십니다. 저는 그냥 인스턴트 이스트 쓸 건데요. 드라이 이스트를 4g을 넣어주세요. 아이고 머니나 설탕이 잘렸네요. 설탕은 30g입니다. 믹스 잘 섞어주세요.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. 자, 이제 드라이 인그리디언트로 넘어갑니다. 박력 건조 쌀가루 225g 넣어주세요. 모치코 찹쌀가루 25g입니다. 소금 1티스푼. 자, 이제는 팔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요. 물이 한 30g 정도 필요할 겁니다. 잘 섞어주세요. 분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. 플라스틱 랩으로 잘 씌워준 다음에 실온도에 한 40분에서 45분 레스팅 하겠습니다. 와, 이렇게도 난리가 났습니다. 많이 프루프 됐어요. 저는 양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 많아 보입니다. 일단 이 아이를 똑같이 볼에다가 나눠주세요.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얼추 나눠주시면 됩니다. 가장 먼저 흑미를 사용해서, 이 흑미차거든요. 이거를 사용해서 두 스푼 넣어가지고 검정 깨와 함께 믹스해 줍니다. 두 번째는 우베 시럽을 조금 넣고, 그 다음에 단팥을 이곳에 넣어줘서 함께 섞을 겁니다. 섞을 때 처음에는 잘 안 섞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 해다 보면은 잘 섞어집니다.
아이스크림 스쿱별로 오일 스프레이 한 뒤에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똑같이 부어주세요. 국물을 위에 다 올린 뒤에 비닐로 덮어서 20분 정도 더 발효시키고, 일단 냄비에다가 찜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놓고 불 위에 올려놨습니다. 팔팔 끓으면 이렇게 넣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찔 건데요. 따끈따끈하고 보들보들한 이 수율빵을 이렇게 쉽게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. 투스픽으로 가운데가 찔러서 아무것도 안 묻어 나오면 다 완성되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